가지 아내가 있어요. 네. 진짜 아내하고 네. 제가 또 늘 입에서 나오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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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제가 이 나이가 10살 미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자기 기준이야. 아. 제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데 가서 탁 가서 그냥 이사를 가요. 그러면 저는 아내 하고 따라가요. 아, 네. 아니 어디로 가셨어요? 가다 보니까 경기도 뭐 경운기 다니고 그냥 논 있고 밭 있고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나오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못 나와요. 아네. 지금은 그러니까, 차가 많아졌지.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럼 한마디 불평 반대도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아네요. 아네. 거기서 더 들어가서 지금 산속으로 들어갔죠. 아, 그 이후에 또 더 들어가셨어요? 그 피해는 또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 이유가 있으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왜 그랬냐면 이유. 저는 제가 87년도에 급성 비형 간염을 알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니까 경기도 부근에 이렇게 공기 좋은 이렇게 산, 논 있는 그런 데가 살라는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스러워질 무렵에 2001년도에 제가 경기도에 마침 친구가 살아서 나 여기 집 하나 구해줘. 그랬더니 보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그랬는데 가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4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50이니까 제 나이에는 갈만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못 느꼈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40, 우리 아이들이 40살 되고 나니까 어머 저렇게 어린애를 내가 끌고 산소 아니 진짜로 젊은 남편은 도시에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에? 젊은 남편은 도시에 네.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랬는데 무조건 그래서 제 친구들이 김민정표 머슴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제 말 듣길 잘했어요. 예. 그곳에 가서 살면서 우리 남편도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6학년 일반이잖아요. 저는 이제 7학년 일반이고 근데 6학년 일반인 우리 남편 친구들이 성질 급한 분들은 이렇게 벌써 날라가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나이 연상의 여인하고 사는 바람에. 예, 결국 연상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네, 결론인데 맞습니다. 크리스 씨도 말